울진군 나물진농협협동조합은 30일 중소 영세농의 소규모 다품목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하는 나물진 로컬푸드 직매장의 신축 공사를 앞두고 전찬걸 울진군수와 황재길 나물진 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김경열 NH농협은행 울진지부장, 전은우 울진농업기술센터 소장, 나물진 농협협동조합 이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매장 신축 공사 안전기원제를 가졌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은 농민을 위한 일입니다. 비록 시골이라지만은 농민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농민들한테 로컬푸드 판매장이 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은 농사에 치중을 하고 농협은 본연의 업무인 농민들을 위해서 그 농산물을 전액 판매를 해서 농민들한테 수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요. 좋은 점은 앞으로 농민들은 정말 편하게 농사지으면서 농협에서는 대행 판매를 해주고 또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민한테도 우리 안전 먹거리 농산물을 정말 친환경 농업 아니면 일반 농업일지라도 농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싸게 먹을 수 있는 농민은 제값을 받고 또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농민들 위한 시초가 아닌가 농협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판매를 해서 정말 지역에 꼭 농협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과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정말 농민을 위해서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포면 후포리 1060번지에 조성될 나물진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지상 3층 규모로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매장과 공동작업장, 회의실, 로컬푸드 레스토랑, 기타 공용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착공은 지금 세무서에 등록이 다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내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그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계열로는 그 지상 3층에 연면적이 뭐 평수는 뭐 878평입니다. 그리고 뭐 외부 마감은 이제 복합 판넬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드 타일로 저희들은 이제 내부는 인테리어 공사로 해가지고 별도 공사로 우리는 외장 마감만 하는 거로 고래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날 안전기원제는 황재길 조합장이 강신과 참신을 시작으로 전찬걸 울진군수의 격려사와 참석자들의 참신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모든 관계자들은 한마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공사의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하였습니다. 네,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으로 우리 농민들이 직접 농사 지은 것을 본인들이 가격을 미겨서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로컬푸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약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3층 건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1층은 로컬 매장을 하고 2층은 이제 식당, 그다음 3층은 이제 커피숍 이렇게 해서 농어민들이 우리 지역 특산품을 판매도 하면서 휴식 공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이 여기에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한테도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그다음 우리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물진 농협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빨리 준공돼서 올해 12월 말이면 준공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울진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사업비 94억 원을 투입하여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직매장 설치와 더불어 참여농가의 로컬푸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3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와 소포장용 전자저울을 공급하는 등 농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로컬푸드를 생산하여 직매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